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기억되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꼭, 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아도 이미 헤어지셨거나, 뭐, 짝남이나 썸남, 뭐, 썸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타로를 먼저, 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네 개의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는요. 여기 보시면 트루 러브라는 그런 타로가 나와줬고요. 악마에서 성숙을 거쳐 예, 황금의 목걸이를 목에 찬 소년의 모습으로 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인생이 폈어요. 예,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죠. 그게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분은 개천에서 용이 나신 거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지켜줬고요. 여러분만큼 예,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상을 하는 사람과 노인의 타로예요. 예, 그리고 여기 수줍어 보이는 예, 앨리스의 품 안에 요 돼지가 예, 수줍게 안겨 있죠. 자, 이분은 여러분이 없었다면 연애를 넘어서 대인관계 좀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악마니까 좀 우스워진다고 할까요? 좀 깔보는 마음? 예, 여러분 요거는 좀 실망을 예, 가지게 되셨을 거고 앞으로 갖게 실망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분이요 뒤늦게 후회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예, 이렇게 인생이 폈다, 용이 됐다. 자, 그렇다는 건 나중에나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지팡이의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모든 걸 퍼주는 사람이에요. 머리 스타일부터 허리띠, 그리고 청바지, 예, 하다못해 지갑까지 다 주실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현금 다발까지 물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자기 자신이 악마라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충분히 이분은 깨닫고 계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나 그럴 거라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그분한테 여러분들은요, 대박,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끌어내주는 사람, 동굴 안에 처박혀 있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으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성숙을 거쳐서 여기 이렇게 황금의 목걸이를 건 소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리켰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은 가지고 있지만, 악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두분 사이의 관계가 현재 진행형이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너무, 조건 없이 퍼주면서 이 사람의 버릇을 잘못 들이지 않는가, 그거를 좀 되돌리셔야 돼요. 되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그대로만 가면요,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모르고, 여기 좀 부정적인 타로로 가고요. 성숙이니까 깨달음은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만큼까지 성장했구나. 하지만, 뭐라 그러죠? 재주는 뭐 원숭이가 뭐 하고 뭐 도는 사람이 번다고 여러분들이 고생만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 살려놨는데, 그냥 다른 데로 훌쩍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속도 조절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사람한테 무언가 베풀어도 대접받으면서 혹은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잘 베풀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퍼준다거나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뭐 사랑이라든지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맺고 끊는 게 있으실 거고 조건 없는 여러분들의 이런 뭐 든든한 지원과 사랑이 오히려 이분의 버릇을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네요. 잘해주는 것도 문제예요. 자, 이게 딱 이분의 케이스고요. 그래도 굉장히 고마워는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요. 충분히 즐긴 만큼 즐겨라. 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성숙과 황금의 목걸이를 한 소년이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잘 해주셔도 될 만큼 좋은 분이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좀 부정적인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고만장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잘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 사랑의 타로입니다. 사랑. 큐피트가 화살을 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시라면은 조금만 너무 퍼주는 거는 답이 아니다. 제가 그런 조언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 사랑이시고 과거의 사람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조건 없이 이분한테 잘 해주셨고요. 자, 뒤늦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자, 개천에서 용됐고 나를 용으로 만든 게 여러분 덕분이란 거를 이분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건 없으시고요. 뭐 사람 하나 만들었다, 사람 하나 살렸다 그런 보람 가져주시고요. 진실한 사랑이니까 뭐 재회를 원하신다면 제가 올려드린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재회의 가능성도 충만하고요. 이분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악마라면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숙의 단계를 거치니까요. 이분한테 좀 시간을 주시면 자 재회의 가능성도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이니까 두분 아직도 잘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라.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분인 건 확실합니다. 예. 아, 이죽 써서 개 준다? 그 얘기 있잖아요. 예. 그렇게만 안 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을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이 타로를 다 합치면요. 요걸 다 합치면은, 한 장의 타로, 여사제로 딱 결론이 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돌덩이, 그리고 돌덩이에요. 여기. 예, 춤을 추고 있는 황금의 여인이죠. 여러분은 이분한테 마치 사업 파트너 같은 그런 분이세요. 단짝이시고요. 나랑 죽이 잘 맞고요. 함께 있으면 세상이 거칠 것이 없고요. 케미를 자랑하는, 예, 영혼의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하셨을 때 여러분은, 야, 이런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딱 생각하는, 예, 그분이세요. 자, 리더십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을 만나면서, 리더십을 잃기가 쉽죠? 그런데 요, 자신의 어떤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은 곰이고 리더십이세요. 항상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요. 그리고 예, 이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기 이렇게 마법사 그 사람이 예, 좀 잘생기고 뭐 재주가 많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뭐 그러시다면 여러분도 만만치 않아요. 똑같아요. 여기 스타고 황금 동전의 여왕입니다. 예. 같이 있으면 영양가가 있는, 배울 게 있고 깨달음이 있고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배라고 하죠.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는 조력자.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위기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예, 진짜 케미가 엄청났어요. 예. 이 사람은 여러분을 정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타로를 보시는 지금 여성분들이 많겠죠? 예. 남자한테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예. 아, 글쎄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성에게서, 나와 다른 이성에게서 이렇게 큰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굉장히 좋은, 다시 만나지 못할 만큼, 내 동반자,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까지 또 생각하는 그런 분이세요. 자, 여기 세 개의 황금의 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친구 같은 이런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 감정이 오고 가요. 화합이에요. 나처럼, 아, 나와 꿀떡같이, 케미가 만든다는, 그래서, 자, 이분은, 예, 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죠? 예. 나를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나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인생 얘기라든지, 이런 고민 같은 것도 여러분이랑 많이 나눴을 거예요.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이라면 여러분이 좀 차갑네요. 예. 감정을 휘두르는 이분 앞에서 좀 감정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 보여주지 않고 칼 같은 모습만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존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 인정하니까. 그래요. 이분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꼭 존경이라고 해서 연상연하 커플에서 나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성이 서로를 인정한다는 꼭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셨죠?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만약에 진행형이시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차가울 수 있습니다. 요것만 조금, 감정에,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한마디로 좀 흐트러진 모습 보여주시면, 예, 좀 약점을 일부러라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재회라든지 이런 거 기다리신다면은, 예, 다시 한번, 예, 좀 이분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다시 이어지게 되면은, 든든한 모습, 변함없는 그런 모습, 예, 존경받을 만한 흐트러짐 없는 모습 보여주시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한번 말해 보시는 거, 예, 그러면 더욱더 관계가 빨리 진전되실 거예요. 자, 왜냐면요, 지금은 상대방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알아서 잘 하니까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상징한 이 컵이 3개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발전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다만, 예, 살짝, 예, 약점을 이분들 앞에서는 노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스트레스 거예요. 항상 흐트러진 모습 보여주지 않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거, 예, 이분들 앞에서는 조금 노출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오히려 그게 관계 발전을 더 가져오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내 사랑의 해답을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동성으로 생각할 만큼, 사업 파트너,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 예, 좀 약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좀 차가워요. 그 차가운 모습을 조금만, 예, 편하게, 이분들 앞에서만큼 편하게, 예, 마음을 잘 표현해 보시면 잘 이어지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잠시만요. 자, 사신입니다. 사신, 예. 아, 사신이 뜬금없이 나와줬네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사이는 그래도 감정의 떨림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차가우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너무 이좀 감, 이 남녀 사이는 좀 감정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너무 완벽하기만 하고 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모습. 나도 여자라는 거, 혹은 나는 거, 너무 냉철한 사람만 아니라는 거. 어쨌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잘 이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 여러분을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여기 변덕을 상징하는 달이 있고요. 요거는 헤어짐, 단절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그리고 going forward라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쥐어 흔들어 놓고 또 자기 멋대로 가버렸다. 그렇게 이분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예,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까 원망도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밀당을 했습니다. 양다리 밀당, 그리고 다른 사람을 두고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게 그분의 마음이고요. 자, 나한테 먼저 감정을 표현해 놓고 자기 혼자서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갑게 식었어요. 나의 기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좋아할 만큼 좋아하고 혹은 마음의 표현을 할 만큼 하더니 갑자기 차갑게 식어서 자기 갈 곳을 향해 이렇게 그냥 갔습니다. 알아서. 그리고 좀 황당하대요. 여기 자연의 타로 초록색. 예. 그냥 자기는 그냥 당했대요. 황당하고 예, 여기 달의 타로 원망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거꾸로 매달린 산에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 타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좀할 만은 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시라면, 내가, 좀 집중하지 않고, 정말 감정의 표현은 다 해놓고서는 선택을 못 내리고 흐지부지 하면서 이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 않나. 뭐그 점은 한번 진짜 고민해 볼 문제예요.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여러분이 좀 하고 계시다는, 살짝 좀 주의 조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헤어지셨다면 이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의 키워드가 좀 있네요. 예, 자기 멋대로 나한테 다가와 놓고서는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을 열고 좋아해 볼 만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마음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냥 손절 딱 하신 거예요. 그냥 황당하죠. 이분 입장에서는 아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감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여기 앨리스가 예, 두 개의 버섯을 들고 비교하고 있죠. 밀당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있고. 이분을 만나셨거나 아니면 이분을 만나시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거나 그래서 이분이 예, 좀 버려졌다.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감정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제의를 원하신다면 어쨌든 이분의 감정을 좀 푸는 것부터 그리고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쉬울 거 없고 또 자기 멋대로 또 어떻게 떠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제의를 원하신다면 이분의 그런 오해라면 오해 그런 마음을 좀잘 다독여 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시라면 예,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예, 나는 그렇지 않다 너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마음 네, 보여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뭐 솔직히 정말 비교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뭐 어쨌든 이분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지인이나 친구 아니면 호감 정도라고 하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태양이 가득한 예, 10개의 펜타클 그리고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어설픈 행동은 이분을 정말 화나게 할수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그냥 뭐 가벼운 호감 그리고 그 정도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도가 지나치셨습니다. 예. 요 상대방 어우씨 나를 뭐 바보로 만드네라고 좀 생각을 하실 만한 여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예,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부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사랑의 해답을 일단 한번 가볼게요. 예, 그냥 예,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한테 마음을 표현해 놓고 또 멋대로 또 떠나갔대요. 그런 원망.
원칙을 세워라. 자, 맞습니다. 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겠죠?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가슴 떨리는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자, 원칙을 세워라. 오해하지 않게끔 잘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지금 재회를 바라시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그분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연락하셔서 이런 오해를 푸시는 게 첫째예요. 자, 여기 세 장의 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좀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한테 원망이 있다. 자, 성숙의 타로 있고요. 저울과 칼이에요. 예. 자, 그리고 큐피트입니다. 자, 원칙을 세우시되, 자, 큐피트가 있으니까, 뭐,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숙과 칼이에요. 저울과 칼. 선택입니다. 선택. 이거는, 이분 눈치, 예, 이분이 뭐 원망하는 건 원망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예, 중요한 건 여러분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여러분한테 후폭풍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하루를 지내실 수 있어야 되지. 미안한 거 없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일단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이 뭐 오해하고 있을 만한가요? 뭐 원망을 가지고 있나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을 원하신다면 큐피트는 이분을 향합니다. 그 오해를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앨리스가 예 버섯을 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고민이시라면은 예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혹은 생각하고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선택지 싹 보시면요. 황금의 가면이에요. 자,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고를 암시하는.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의 끝에는 아이를 출산한다는 기쁨이 있겠죠? 자,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안하대요. 여러분. 자, 싸우셨군요. 자, 미안하대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는 예, 기본적으로 좀내 마음을 조금만 받아주지 못왜 못했니? 네가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았을 텐데 예,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황금의 가면이니까 이건 원망은 아닙니다. 원망은 아니고요. 왜 그랬니? 도대체 네가 내 성격이 이런 거야.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냥 네가 조금만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힘겨루기를 상징하는 사자와 유니콘이고요. 기회를 암시하는 스타입니다. 아, 이거 참. 아, 저도 보태기 하겠습니다. 여 대화가 필요하고 지금 그분은 많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였겠죠. 예, 보태기.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번만, 자, 넘어가 주실 만한, 좀 그런 상황이 안 됐나요? 아, 그러게요. 예, 너무 일방적인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은 철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여기 칼이에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렇죠. 뭐, 이해해 줄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예. 그분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가 내 성격 아는데, 조금 한 번만 눈 감아주지 그랬니?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쉬움? 네,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을 아쉬움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좀 피도 눈물도 없었다.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는, 네가 이해해 줄줄 알았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딱 자르는 한계를 넘어선 이분의 도발이에요. 자, 이게 현재 진행형이시라면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왕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 그냥 한번 대화로 풀어 가셔야 되지. 헤어지자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나 못 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끊어 버린다든지 그런 일방적인 감정 표현은 좋지 않아요. 자, 요거 결론이 긍정적이에요. 뭐 부정적이지 않죠? 뭐 거꾸로 매달려 있다거나 뭐 무너지는 탑이라든지 죽음이나 뭐 하여튼 뭐 결론이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화로 풀어가시는 게 일단은 맞고요. 다두 번째 이분이 떠나셨어요. 재회를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이 오랫동안 안된 상태였다면요. 자, 이분은 아쉬움이에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네가 한 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됐니라고 그렇게 이분은 여러분을 조금 후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분은 이건 거꾸로 이분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는데 끝이 조금 여러분을 좀 차가운 사람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끝이 쭉 아쉽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막판에는요. 자기가 외로웠대요. 오히려 거꾸로 나는 외로웠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렇게까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설지 몰랐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맞아요. 한계가 있죠. 너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죠. 예.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초반부터 여러분은 좀 잦은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이어졌고 그게 헤어짐이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도 이분을 뭐 이렇게 인정하고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분도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 하나를 넘지 못하셨네요. 이분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모든 것은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 모든 것은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 요거는 제가 이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아, 모든 것이 시도하되 도가 지나쳐선 안 된대요. 자, 재회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 두시는 거 완성이니까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한번 이건 연락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너무 차갑게 구셨습니다. 예. 예, 쇠 갑옷을 입고 있어요. 조금 냉정하게 끊어내셨어요. 이분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차가운 사람이었다고? 라고 이분도 놀라셨으니까 먼저 연락하셔서 좀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완성을 암시하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잘 풀어지실 거고. 뭐,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까지도 이어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해가 쌓이셨다면, 그 오해를 풀고 싶으시다면, 뭐, 재회가 아니더라도, 먼저 연락하셔서, 예, 그 아쉬움을 지워버리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세 장의 타로 가볼게요. 해바라기고, 자, 열정이고, 홈입니다. 아, 요거는 100% 제외예요. 예. 홈으로, 예,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자,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예. 연락이 아무리 오래 끊겨져, 뭐 3년, 뭐 길게는 진짜 7년까지 끊어져 있던 사이라도 이 사이는 언제쯤은 한번 다시 돌아오고
홈이기 때문에 홈 돌아오고 자 그렇게 그리고 VC도 남아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여러분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먼저 열고요. 이분한테 좀 다가가신다면 자 그래요. 자 이분 인정하고 있다니까 예. 기회를 한번 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좀 차가웠대요. 예. 내가 잘못 인정하지만 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까지 나오자니 내가 더 놀랐다라고 예. 차가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시라면 예. 여러분의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잦은 다툼이 있으셔도요. 그리고 좀 재회나 이런 거 원하신다면 해바라기고 자 불꽃이고 그리고 홈입니다. 예, 어차피 한 번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자 응원드립니다. 복탑 복탑.